SNS 이용자가 2,7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딴 사람 행세를 하는 겁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와 새 여자친구를 갈라놓으려고 SNS에서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20대 여성 김모 씨는 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 다른 여성인 A 씨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나이와 직업, 사진까지 그대로 가져다 쓰고는 A 씨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표명한 남성들에겐 A 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줘 A 씨에게 전화가 가게 했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의 새 여자친구가 된 A 씨를 괴롭히고 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A씨의 신고로 김씨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의 행동으로 A씨가 정신적인 피해를 봤지만 공공연하게 어떤 사실이 드러나서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고 그 사람 행세를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SNS상 타인을 사칭한 경우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사칭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